대한 외국인에 나오신 한국인들의 이제 가장 큰 꿈은 바로 네. 이제 우승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10단계까지 가서 고배를 맞은 10단계 눈물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10단계 눈물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3단계로 진짜. 그만큼 우승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이경애, 이정래, 하승재. 부팀장이죠. 이도진! 이도진까지. 자, 각자 10단계에 사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먼저 이거 이경혜 씨하고 이창민 씨는 10단계까지는 올라갔어요. 근데 네. 다른 사람이 먼저 우승하는 바람에 우승자의 이름을 못 건 분들이고요. 아쉽겠다. 그런데 두 분도 우승에 대한 미련, 집에 가서 그렇게 한탄스러워했다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올라갔죠. 그치, 먼저 올라갔죠. 쭉쭉쭉쭉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영현 씨가 산삼, 홍삼, 인삼, 장례삼까지 다 쓰고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맞죠. 억울하시겠다, 근데. 정답! 넌 미워해야만 해. 여기야, 살아라!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영현 씨가 돼도 네. 저한테 기회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룰을 몰랐던 거야. 룰을 정확하게 몰랐던 네. 거예요. 아, 저한테 남은 거는 교각사로 한 개밖에 교각사로. 없어서. 아, 제 똑똑하다 정도만 남고. 야, 웃긴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에는 꼭 우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쉽네, 아쉽네. 저 같은 경우엔 그날 김유려 씨가 네.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단계 올라가서 그 마지막 문제가 로이 선생님하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 제가 올라갔으면 떨어진 거야. 아하. 근데 김민호 씨가 되는 바람에 한우 하나를 더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저희가 김민호만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경혜 씨 이름이 없어요, 우리 우승자 이름에. 그게 아쉬워서 제가 이번에는 10단계 우리 로이 선생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은 명예롭게 올라갔지만 아직 그 베일에 가려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 있는 하승진 씨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10단계에서 이미 쓴맛을 봤어요. 탈락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저도 사실 여러 찬스를 쓰면서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저 자리까지 올라간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유일하게 최종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접니다. 그렇지. 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그렇죠. 근데 못 먹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풀었어야 먹는 그렇죠. 여기는 두 박스 먹은 자, 네, 네. 여기는 아예 못 먹은 사람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고기 냄새를 맡아본 사람이 안다고. 예. 맡아본 사람이 안다고. 예. 그나마 좀 더 잘한 것 같지 않을까. 예.